이거 잘못하면 금리 인상보다도 더 캐나다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정부가 인도 시크교도 분리주의 독립운동가 이 사망 원인으로서 인디아 정부에서 암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디아와 캐나다의 이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디까지 치닫았냐면은 인도랑 캐나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를 인도는 이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에 인도에 대한 반인도 강서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는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인도 사람들이 캐나다 이 340만 인구 중에 1.4밀리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학생 중에는요, 인터내셔널 학생 중에는 무려 40%를 인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사람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정말 오래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절반이라도 나갔다고 치면 20%, 인터내셔널 학생이 20%가 나가니까는 대학들은 당연히 난리가 나고요. 렌탈도 당연히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집값도 당연하고요. 4%의 인구가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다. 영향이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인도 사람들은 척척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집값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얼터 레이먼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온타리오는 한 번도 이민자의 숫자에 맞게 집을 지어본 적이 없다. 항상 집의 수요가 딸렸다고 했었던 건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집값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대한 이 메리트가 끝났을 때, 캐나다 이민을 사람들이 더 이상 오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캐나다 집값을 보호해주던 이민자들의 수요가 이제 멈추는 순간 캐나다 부동산도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긴 해요. 다리만 건너가면 미국에서 집을 5배, 6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리만 건너면은 매우 비싸요. 물론 지형의 특성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땅이 넓어 보이지만은 북쪽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고, 이 미국과 국경 쪽에 접근해 있는 그 돈만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값이 경쟁력이 높아져서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민자들이 지금 인구의 4%나 차지하는 인도 분들이 만약에 단체로 캐나다 이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캐나다에 대한 이민을 멈추게 된다면 아마 영향이, 그때 레이먼님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